김용현 입학 차장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리학은 아주 복잡한 현상을 단순화하고 그 단순한 과정에서 간단한 식을 유도하는 그런 행위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는 가장 유명한 물리학 방정식 이게 뭐가 있을까요? 아마 당연히 F는 MA 이게 뉴턴 운동 방정식인데 인류 역사상 가장 축복받은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식에 주는 아름다움은 복잡한 이 세상의 운동을 매우 단순화시켜서 가장 간단한 식으로 표현했다는 의미가 있겠고요. 저는 이제 물리학자들이 이런 일들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복잡한 영역에 뛰어들어서 단순화시키고 개념화시키고 어떤 간단한 식을 끌어내는 것. 막살전기는 인류 난제라고 하죠. 이 매트릭스의 맨 끝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 마찰전기가 놓여 있습니다.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머리카락이 여기 벌룬에 이렇게 문질렀을 때 왜 정전기가 생기는가?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Extremely Hot Currently Unsolved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네이처 리뷰 케미스트리에 나온 얘기인데 Long-standing unsolved, unresolved issue in trouble electric charging. Trouble electric charging이 이제 마찰전기고요. 여기 보면 뭐 its most basic foundation은 거의 뭐 알려져 있는 게 없다. 이렇게 그냥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작년 여름에 이런 뉴스를 냈습니다. 카이스 수천 년 난제 해결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카이스가 이런 어려운 문제를 했냐? 뭐 그래서 보도자료 좀 만들고 그러니까 언론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길래 카이스가 이런 걸 풀었나 이 스토리를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화학과의 박정영 교수님과 보잉사가 의뢰한 마찰전기 프로젝트를 2013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프로젝트를 딱 하려고 딱 보니까 저한테 마찰전기가 갑자기 고체 물리학자가 문제로 등장을 한 겁니다. 마찰은 좀 연구했지만 전기까지 생각은 안 했는데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고체 이론으로 마찰 전기가 설명이 안 되네? 어떻게 된 일이지? 이렇게 되면서 굉장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프로젝트는 해야 되고 이게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행운인데 이거 뭔가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제가 유레카 모멘트라고 하는데 마찰 전기가 어느 순간 열전으로 설명될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생겼습니다. 이게 뭐 호텔방에서 갑자기 유레카처럼 생겼는데 마찰전기는 기본적으로 계면에서 열이 발생하고 그 열이 양옆으로 퍼지는 과정 이 퍼지는 과정의 계면에서 이거와 유사한 급격한 온도 변화가 있겠구나 이 온도 변화를 잘 추적하면 전기가 문질렀을 때 왜 A에서 B로 넘어가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뭐 아이디어는 나왔고 풀면 된다 그래서 이제 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 라는 이제 굉장히 희망에 휩싸여 있었는데 뭐 팁 샘플이 있고 온도가 이렇게 식어가니까 이렇게 풀면 되지 않겠냐 그런데 이제 우리 열전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대실패 뭔가 우리가 뭘 실패했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식이 너무 단순하지가 않아요 식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 다음에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이걸 설명해야 되는데 어떤 물건의 사이즈 혹은 뭐 물건의 이제 컨덕턴스, 컨덕티비티처럼 이제 컨덕턴스를 가지고 설명하니까 물리학자의 어떤 본능으로는 이건 답이 아니야. 2018년에 두 번째 유레카 모멘트가 나왔습니다. 왜 틀렸는지 보니까 이걸 스태틱하게 보지 말고 동력학으로 보자, 다이나믹하게 보자. 이 열이 순간적으로 델타 펑션으로 나오고 이 델타 펑션으로 생긴 열이 어떻게 프로퍼게이션 하는가를 따라가 보자. 이렇게 문제 풀면 풀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과 플랜을 짰는데요 피코세컨드보다 작은 영역 그 영역에서 열을 나눠갔거든요 그 작은 영역에선 두 물질의 온도가 같을 필요가 없다 그럼 같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나눠가죠? 그러니까 본드가 딱 끊어지면서 그 본드 에너지를 나눠갖는 건데요 저는 뭐 그냥 과감하게 반반 나눠갖는다 두 부부가 이혼할 때 재산 반반 나눠갔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뭐 짜장면 반 짬뽕 반 읽히니까 반반이구나 그래서 그냥 반으로 했습니다 이 반으로 한 이유는 이게 단순해서 이 식이 단순하고 세상은 단순할 거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열전을 결정하는 건 계면에서의 열전압인데 이게 이제 식이 유도가 됩니다 결국 이 식이 아까 2분의 1 이걸 이용해서 유도를 해보고 나면 결국은 물질의 프로퍼티로 결정되는 두 변수의 차이에 의해서 볼티지의 사인이 결정되네 그럼 이게 대전열이 결정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공식을 저희가 처음 찾은 거니까 뭔가 이름을 붙여야 되니까 그냥 트러블 일렉트릭 팩터
뭐 마찰전기 팩터라고 이름을 짓고 이 문자도 그냥 학생이 한 건데요. 이걸 가지고 이제 시백 코에피션트와 로스이케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흥분했고요. 이렇게 간단한 식으로 한 번도 설명되지 않은 대전열이 설명할 수 있겠구나. 최초로 간단한 마찰 공식, 물리학자가 추구하는 굉장히 간단한 공식으로 마찰 전기 현상을 설명할 수 있고 마찰 대전열을 만들었다. 그래서 수천 년 난제인 마찰 전기의 비밀이 마침내 풀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마찰 전기를 지배하는 간단한 공식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런 식을 저희 카이스에서 한국에서 최초로 찾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카이스에서 기초과학 특히 물리학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하는가 이런 주제도 한번 서연에서 다뤘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주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입학에도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